와. 아픈데? 안녕하세요, 모코입니다. 지난 12월 9일 국내 대표적 에어소프트 밀리터리 행사인 플래툰 컨벤션을 다녀왔습니다.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다양한 업체 및 개인들이 부스를 열어 재미있는 구경거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먼저 토이스타입니다. 지난 회차와 마찬가지로 입구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으며 K2C1 에어쿠킹건과 출시 예정인 픽파이퍼 에어쿠킹건의 3D 모델링 시제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. 솔직합니다. 아 이거 정장이 안 입고 왔었는데. 그 외 토이스타에서 생산하는 에어쿠킹건들과 수입하는 전동건들을 볼 수 있었으며 출시 예정인 세계대전 볼트 액션 소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리엔필드, 스프링필드, 모신나우 소총은 S&T 제품들을 수입해서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머리 한번 탁 깨면 돼. 안 돼. 지금 나무로 된 총 몇 개야 지금 나 지금. 다음은 하이퍼옵스입니다. 이날 만원에 4개 떨이 행사와 그 외 할인 가격으로 많이 팔고 있었으나 원하는 색이나 사이즈가 없어서 아쉽게도 패스했습니다. 다음은 반마트부스입니다. 전투 식량들을 팔고 있었습니다. 이스턴 프론트샵 부스입니다. 주로 동국권 장비들을 볼 수 있었던 부스입니다. 밀코 부스입니다. 간단한 군장류나 패치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 오정기 모양 극탄기가 잠깐 끌렸으나 돈을 너무 많이 써서 포기했습니다. PMC 택티컬 부스입니다. HPA 관련 부품들을 볼 수 있었으며 그 외 여러 작동상의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다음은 다양한 패치와 키링들을 팔던 마크 커스텀입니다. 하나도 모르겠습니다. 난 알겠어? 알 수 있지. 난 몰라. 저 할 말 존나 많은데 참고 있는 거 알지? 하비드라이프 앤 레드인 부스입니다. 다양한 레드인 옵틱들을 판매하고 있었고 제품들을 직접 체험도 가능했습니다. 다음은 H-Tech 부스입니다. 국군 패턴 및 해병대 패턴 장구류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. 코마도 파크 부스입니다. 기념 티셔츠 및 키링, 패치 등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. 이거는 진짜 오리 제품은 아니고 코마도 파크에서 알쓰라면 하는 밈이라고 웃고 있는 겁니다. 그 다음은 리틴6 부스입니다. 보시다시피 T8 노벨스케 M4 보유자로서 현재 조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. 표적 지식이, 소음기, 슈어파이어, 슬링 등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. 리팀6에서 판매 중에 T8 노벨스케 M4, 톡시칸트, MCX 등을 사격 체험 해볼 수 있었으며 이번 풀컨 최고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톡시칸트 XM5 스피어도 볼 수 있었습니다. XM5는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목업 프로토타입이라 격발은 불가능했고요. 작동만 시켜보실 수 있었습니다. 다음은 건스올릭입니다. 오일캔 소음기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. 아 이거 왜 이러네. 하비스튜디오 앤 데닉스 코리아 부스입니다. 각종 모델건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. 그 다음은 모델링 웨스 부스입니다.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설치되어 있네요. 한번 잡아봐.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체험도 가능했습니다. 그 다음 방문한 부스는 MD 몬스터입니다. 금속 탐지기를 판매하는 부스였으며 이러한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여 발굴한 유물들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. 그 다음은 베트남전 리인액트를 전시하고 있던 팀 망고 부스입니다. 그 다음은 볼란테 에어소프트입니다. 엔더스가 이거 하이퍼구나. 이렇게 체험 사격도 가능했었는데
감동이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. 아픈데? 그 다음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장비를 볼 수 있었던 지그날 코리아입니다. 그 다음 방문한 부스는 BME 에어소프트입니다. 웨스턴터 옵틱들을 체험 가능했으며 현장에서 바로 판매도 하고 있었습니다. 그 외 판매 중인 에어소프트 건들도 체험 가능했습니다. 볼케. 스톱. 하나 드릴까요? 오. 혹시 강력 드릴까요? 강력 있습니다. 260만원 넘는 가격이라 꿈도 못 꿨습니다. 소재 먹습니다. 지난번에 구매 실패한 RPG를 볼 수 있었고요. 그 외에 K14, SKS 등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. 이렇게 3D 출력으로 만든 리볼브도 체험이 가능했었고요. 에이티브도 판매 및 전시를 했었는데 제가 영상은 조금 이후에 찍어서 찍는 시점에서는 따로 전시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. 그래도 이번에는 구매를 성공했으니 추후에 영상 컨텐츠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 부스는 택티컬 스튜디오입니다. 바이퍼 제품들을 전시해놨으며 HPA 극감 반동 세팅된 XM177 소총을 쏴볼 수 있었습니다. 그 다음은 니시 아이템입니다. GBLS 다스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으며 직접 사격 체험도 가능했습니다. 개인적으로 케이지 옥스폴트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다스 제품이 더 묵직하고 방아쇠압이 더 무겁습니다. 그리고 이날의 최고 특이했던 부스인 훈련도감입니다. 조선군 갑옷이나 초총 등을 전시해놨으며 부스 운영하시는 분 말씀으로는 의상의 경우는 다 직접 만드신 거라 하십니다. 여기가 각주 다 만들고 있는 거라서. 그 다음 부스는 덕코 컴퍼니입니다. 레드인 제품이나 핸드건들을 전시 및 판매하고 있었습니다. 이걸로 하나 드릴까요? 이렇게 대략적으로 훑어보고 제32회 플랫폼 컨벤션 체험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됐습니다.